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저장을 하면은 고로 갈 것 같아서 걱정했었는데 역시나 이쁘네요. 좀 더 진행해서도 여기서 나왔겠죠? 아무튼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도 지난번에 물을 채워놨으니까 넘어갈 수 있겠죠. 일단 물을 건너서 넘어왔고요. 보자. 지금 요 폭탄에 잡아서 지금 저 바구니 같이 생긴 데다 넣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. 오, 하나 됐네요. 어떻게 붙을 수 있구나. 들어갔나요? 오, 용암이 튀겨서 뜨거웠을 텐데 멀쩡합니다. 용자법인가요? 용회산 사당에 들어왔습니다. 일단 뭐 아무것도 없어요. 잡아서 땡기라고 홈이 있는 것 같고요. 여기도 잡아당기라고 있는 거겠죠. 그러면 중간에 비어있으니 입구로 들어왔고요. 뭔가 진동이 나는 게 심상치 않네요. 여기 불이 꺼 있는데 켜주면 보물 상자가 나올 것 같아요. 빙고죠. 왜 못 여니? 열쇠를 얻었습니다. 옆방으로 들어왔고요. 칼로는 칼로 뚫리네요. 구르기로 안 뚫려서 설마 했는데. 자, 바다 없는 것 같아요. 뛰어낼 수가 없고요. 지금 여기 돌 우리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폭탄이 있나요? 없죠? 여기도 잡아당기는
생겨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. 지금 무랑알이네요. 그 얘기는 던져서 발판을 만들라는 소린데 너무 멀어요 지금. 갔다가 떨어질 것 같은데.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죠. 이쪽에 보기 상자 같은 게 보이네. 추추가 나타났습니다. 이상한 모자의 첫 번째 보스죠. 잘 몰라. 지금 추추가 용암 아래에 있는 건가요? 안 죽었어? 가능해? 뭐 아무튼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왔고요. 항아리가 좀 보이는데 옆에 방으로 넘어왔습니다. 여긴 안 열리고. 오. 아이고. 이렇게 막고 있지? 액션 좀 오랜만에 돌렸다가 맞았습니다. 오, 칼이 커졌어요. 이거면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뚫었고요. 죽어라 추추. 추추젤리를 얻었습니다.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네요. 신기해라. 또 나오. 너도 젤리나 주렴. 젤리를 안 줍습니다. 컴퍼스, 나침반, 뭐 용어가 계속 바뀌긴 하는데 여긴 그냥 열쇠네요.
나한테고 필요가 없네요. 다리도 짧은데 이렇게 넘어갔어요. 가가지고 산에 들고 여기를 넘어갈 수 없겠죠. 자, 그럼 좀 전에 얻은 열쇠로 옆방에 넘어가 볼게요. 미안하다. 뭐 이상한 울음 소리가 나는데 위에 좀 볼까요? 별거는 없어 보이는데 용암이 살짝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딱 머리 위네요. 저 정도로 튀어나오면 아래 있으면 뜨거울 텐데. 뜨거운 벽이란 소린데 이렇게 반짝 붙어있습니다. 용사는 뜨겁지 않나봐요. 목 많이 아픈가. 일단 오긴 했는데 던지면은 터질 것 같은 위치긴 해요. 문을 열었고요.
다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. 하나만 뽑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, 사실. 사자왕의 조언이었습니다. 먹이가 없어요. 열쇠가 나오면 저기 안 넘어간 것도 되겠죠. 나침반을 얻었고요. 해봐야 되겠네요. 너무 멀어서 안 될 것 같은데. 불이 붙었네요. 열쇠를 얻었습니다. 황금 날개라고 하네요.
나중에 나가면 그 우체부 아저씨한테 주면 될것 같아요. 불을 붙여서 안쪽에 하나 두어서 불이나 밝히라고 던진 거예요. 방식은 하나. 필요한 이유는 여기 때문이네요. 이렇게 가까운데 화상도 안 입다니. 너무 어두워서 안 되겠어요. 문이 열렸습니다. 안쪽까지네. 다시 들어왔고요. 저 항아리는 던전 입구로 돌려보내주는 동 아이템이 있는 느낌인데 폭탄에 당했습니다. 일단 어디로 나가는지 확인했으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까 하고요. 구름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. 잠기는 걸 보니 잠깐 못 쓴가요? 뭔가 잡았고요.
뭔 소리야? 있어. 남밖에 주는 거면은 어? 아, 문 열어주는 그런 건가요? 야, 그걸 왜 못 먹어? 아우. 어, 결과적으로 제가 못해서 못 먹은 거죠. 아무래도 좀 위험한 곳이네요. 깔고 있어요. 자.
계속 하트를 찾았지만 하나도 안 주네요. 폭탄은 여기다 쓰는 것 같고,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